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데님 퀴즈입니다. 데님 퀴즈에서 노래하고 있는 톰리라고 합니다. 리더와 기타를 맡고 있는 백시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밴드 데님 퀴즈에서 코러스와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배누기라고 합니다. 드럼을 치고 있는 팀쿵이라고 합니다. 데님 퀴즈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저희 모두 다 데님, 청바지를 좋아했고 청바지가 오래될수록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점도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퀴즈라는 말을 쓴 건 조금 더 어떤 어릴 적의 순수함 이런 것들을 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쿵이랑 배누기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같이 밴드부 하면서, 아, 성인 되면 밴드 한번 하자 하고, 뒤늦게 성인이 되고 거의 20대 중반을 보내고 결성을 했는데, 이제 보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의 방향성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 잘 쓰고 곡을 좀 잘 메이킹하는 톰리는 또 저의 대학교 때 만난 친구라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자,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또 저희만의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 나도 숨고 싶을 때가 많아. 포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같이 있어주자. 모두 믿고 잡아준다면 파도에 떠내려가는. 저희가 이제 발광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발광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지랄 발광의 발광과 빛을 뿜다 하는 그 발광, 두 가지 의미로, 빛을 저희가 아직 뿜지 못했지만 빛을 내기 위해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메시지의 곡들이 많이 오늘 보여줄 거라서 그래서 발광이라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화음 보니까 네. 손 인정해서 오셨다는데 그런 인연이 있었을까? 그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 진짜 보낸 건 아니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손흥정 감독님의 그 말 있잖아요. 흥민이는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로 얘기해서 데님 퀴즈는 월드클래스가 맞습니다. 친구들이 재치 있게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세님이 특별 게스트로 와주셔서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시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었어서 알게 되었고, 무대를 채워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멋있는 공연, 이 자리에 초청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재밌는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본업이 음악이지만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곱창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초 내거리 곱창이라고 오시면 제가 서비스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찾아가면 될까요? 서비스 주신다고 하셨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죠? 제가 수요일하고 일요일을 쉽니다. 그 외의 시간은 다 곱창집에 있으니, 그 오셔서 데님 퀴즈의 배누기 일하는 곳 맞냐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페이스 브릭에서 이렇게 저희 밴드 데님 퀴즈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브릭데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뮤지션들에게는 그 무대 쓸 곳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좀 어려운 뮤지션들은 이제 사실 대관할 비용도 사실 부담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저희를 알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이거 공연하고 작업 계속해서 EP를 발매할 예정이고요. 기회가 되면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BDM 플레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같이 온 스태프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한 번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데님키즈 공연마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운드를 잡아주고 있는 음향 담... 아우 죄송합니다. 음향담부터 다시 해볼까요? 네, 음향 담당 홍재화입니다. 저는 메이크업 담당을 맡은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헤어 담당으로 온 다비입니다. 영상 담당 이종혁입니다. 데님키즈 무대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양주빈입니다. 데님키즈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뭐 이건 해줬으면 좋겠다. 이따 공연 끝나고 뭐 뒤풀이 한다고 했는데 뭐 뭔 메뉴를 먹을지 모르겠지만 뭐 고생한 만큼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제 얼만큼 힘든지 이제 그 고충을 아시니까 그만큼 좀 비싼 거를 사주셨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메뉴 있으세요? 뭐 참치회도 좋고요. 참치. 야, 맛있게 참치회 나왔다. 네, 뭐 소고기. 네. 하나, 둘, 셋, 팀! 아, 야! 아니, 팀하고 데드피즈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팀! 데드피즈 화이팅! 감사합니다.